네, 이 전기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이거예요. 여기 이게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전지예요. 전선이 보이죠? 전선 속을 통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전자가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 나침판을 잘 보세요. 이게 움직이죠? 나침판이? 퍼져서. 전선에만. 근처에 퍼져서. 전화가 밖으로 나와서. 자석도 전하이다. 그게 답이 아니라면? 그게 답이 아니라면? 뒤집어야죠. 전류가 자석이다. 전류가 자석이다. 네. 이 실험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전류가 흐르면 그냥 전화가 이동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주위에는 자석이 생긴다는, 얘가 자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신기한 일이죠. 이게 지금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류가 짧은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걸 길게 느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쭉 느려서 하나는 부산까지 연결해 놔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연결을 붙었다 끊었다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걸 붙이면 부산의 침판이 움직이고 끊으면 안 움직이고 원리로 돌아오고, 이게 바로 이제 모스 전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스 신호. 모스 신호. 그래서 사실 모스는 이걸 만든 사람은 아니에요. 모스가 유명한 거는 이걸 가지고 상업 통신망을 만들어서 미국에다 깔고 돈 받고 이거 가지고 사업가네요. 네, 신호도 만들고 해서 유명해진 거고 저희는 오늘날 모스란 이름을 알고 있죠. 끊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 가지고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걸로 이동하는 신호의 속도는 빈속도예요. 전류 흐르는 속도가요? 그래서 이 이전까지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은 말을 타고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신기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잖아요. 남들은 말 타고 달려와야지만 어제 있었던 전쟁의 결과를 알게 되는데 정보가... 나는 먼저 알아. 그럼 주식을 팔겠죠. 이때 사실 정보를 독점한 사람들이 큰 돈을 벌어요. 이때 이 전신계통 정보를 가장 많이 독점한 사람들이 로스차일드 일가라 그래서 세계 금융의 최고의 큰 손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정보를 독점했었고요, 이때. 그게 다 이것 때문이었네. 이걸 가장 먼저 알고서 썼던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됐네요. 이것이 나오자마자 이제 새로운 문화가 생기죠. 이게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신문에서 주로 다루는 이야기는 에세이라든가 우리 마을의 소식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실렸는데 전신기가 나오자마자 신문에 새로운 란이 생겨요. 속보. 아... 속보. 이때부터 신문이, 언론이 드디어 지금 현재 일어난 가장 빠른 뉴스를 전달하게 된 거죠. 지금 만약에 이 전신기를 이용해서 미국의 친구하고 통화를 한다면 친구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뉴스. 전화를 해, 이러겠죠. 아, 저는 답이 거의 나온 줄 알았는데 이것은 모스, 지금 새벽 3시야, 이랬겠죠.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뭐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경험을 해본 적은 없죠. 누구도 경험해본 적은 없죠. 할 수가 없었겠네. 시차를 알게 되는 거야. 이제 시차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신기가 나온 다음에 드디어 인간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공간 감각과 뉴스라든가 이 문화의 속도가 얻어지는 게 이때예요. 이 문명에서 제일 첫 번째네요. 그렇죠.